부장님 잘 만났습니까? 아, 미국이죠. 연합훈련하는 거 뭐 얘기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것도 논의하셨어요? 어떤 얘기 하셨는지 뭐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많이들 만났는지. 죄송합니다. 또 다시 올 기회가 있어요? 네, 보신 것처럼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워싱턴을 전격 방문한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댈러스 국제공항을 통해 귀국길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며 묵묵부다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홍 박사님. 네. 뭐 굉장히 조심스러운 시점이긴 하는데 네. 뭐라도 좀 성과가 있으면 뭐 기대하셔도 될까 뭐 이런 좀 언급 아니면 또 표정을 좀 보니까 이도훈 본부장 네.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네요. 그 마스크를 잘 활용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마스크를 쓰니까 대답을 안 해도 좀 이상하지 않아 보이는. 근데 사실 지금 미국의 입장은 미국도 국내 문제가 워낙 심각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뭐 인종차별 시위에다가 코로나에다가 트럼프 지지도는 막 떨어졌죠. 네.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기가 어렵고 단지 뭐 동기로 보면 김정은과 만나서 지지도를 굉장히 높여보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트럼프가 할 수는 있는데 근데 김정은 만나서 성과 내기가 쉽지 않죠. 자칫하다가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미국은 북한 문제에 큰 관심을 안 갖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남북 간의 협력의 상징인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는데 그거를 아주 나쁜 것으로만 보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죠? 예,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걱정은 미국은 지금 대북 압박을 최고도로 하고 있는데 남북 간에는 자꾸 협력하려고 그러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협력하면은 북한한테 도움이 가잖아요. 그러면 제재 압박의 수위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재가 좀 센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이 먼저 앞서 나가는 거를 상당히 항상 우려 섞인 시선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북한이 알아서 그걸 폭파해 주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를 앞서갈 이유는 없겠구나. 네. 그러니까 성명도 그냥 아주 낮은 수준으로 내고 표정 관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고요. 본래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잖아요. 군사. 네. 그러면 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북한이 적이기도 하지만 대화 상대이고 협력 상태이기도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미국은 항상 한국은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네. 이제는 남북한이 적으로 다시 가니까 이제 편안하게 한미동맹으로 우리 정부와 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도훈 본부장이 미국에 가서 강원 양면책을 그러니까 북한이 도발을 하니까 도발을 억제하는 쪽으로도 협력을 했을 테고 네. 또 북한을 좀 달래기 위해서는 대북 제재 같은 걸 좀 완화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도 있는데 그건 또 미국이 잘 들어주지 않을 것 같고 따라서 가져온 거는 결국 북한의 도발 억지 요쪽의 성과지 과연 제재 완화 이런 거를 미국이 선뜻 해줄 가능성은 지금 크지 않다고 보입니다. 네. 네, 홍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뭐 미국이 지금 뭐 남북 관계에서 크게 신경 쓸 여유가 없다. 그래서 커다란 성과가 이 본부장을 통해서 과연 있을 것인가? 신범철 박사 생각은 좀 어떠세요? 성과가 있었으면 아까 나오면서 물어보는 걸 도어스태핑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때 한마디 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교 당국자 간의 회의를 할 때 북한의 남북연락사무소 폭파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세와 북한의 의도를 먼저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 각국의 입장을 이야기할 텐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아마 대화와 억제 동시에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과 대화 어느 정도 우리가 추진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답을 줬다면은 약간 희망적인 발언을 도어스태핑에서 언급을 했을 수가 있는데 네. 그 부분이 없다는 것은 아직 그 정도까지 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 그거를 이제 시사케 하는 거고요. 지금 당장 홍 박사님께서도 미국이 북한 문제에 이렇게 발을 담고 싶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그 원인은 다르게 평가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지 않으면은 손해보는 장사거든요. 예. 왜냐하면 미국이 먼저 제재 완화했다고 하면은 거래가 잘못된 거래라는 비판을 받게 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이 악화돼서 북한이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SLBM과 같은 잠수함 발사 탄소미사일을 발사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의 성과라는 게 또 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 문제에서 한 발 떨어져 있고 싶어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미국의 정책 전환을 기대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동훈 본부장은 오늘 오후 4시쯤에 이제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과의 논의 결과는 보고를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홍 의원님, 근데 이제 뭐 성과 유무에 따라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북 뭐 정책을 꾸릴지를 좀 얘기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동훈 본부장이 그렇다면 사실 뭐 성과가 없고 했다면 왜 미국에 전격 갔을까? 일단은 이게 이번 북한이 그 폭발을 했기 때문에 갑자기 달려간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특히 그 지금 최근에 있었던 일이 그 폼페이오 국무장관하고 양제츠 중국 정치국원이 그러니까 미중 간의 정상급을 제외하고는 최고위급이 거의 만난 건데. 네, 하와이에서 만난. 예. 그래서 그 결과를 일단 들어야죠, 우리도. 그러니까 일단 우방인 미국에 가서 무슨 얘기 했냐. 중국은 지금 사정이 어떠냐. 미중 관계 자체를 좀, 엿듣는 것도 그것도 큰 일이죠. 사실 미중 관계가 중요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간에 지금 만난 지 5개월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됐기 때문에. 그렇죠. 정례적으로도 만나야 되고. 그리고 이제 정세가 급변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공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인식이 같아야 되잖아요. 사실. 네. 동맹이니까. 그래서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우리는 이렇게 본다, 이렇게 본다를 공유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데 바라건대는 제재를 좀 완화해 줬으면 하는데 지금 미국이 제재 완화할 지금 전혀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북한의 저런 행태라고 하는 거는 아주 교묘한 한미동맹 이간책이거든, 저게. 우리한테는 사정없이 그냥 대통령까지도 막 비난하면서 미국에 대해서는 아주 손방망이 물론 뭐 아주 관계가 좋다는 건 아니지만 네. 거의 정말 북한의 행태는 우리더러 미국에 의존하는 사대주의자라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데 우리보다 훨씬 사대주의는 북한입니다 사실. 네. 이 한국 정부는 북한한테 정말 국민의 일부 국민들은 너무 잘해준다라는 비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해주는데 미국은 사실 한국이 잘해주는 걸 못하게 하고 그 북미 간에도 북한이 바라는 양보를 전혀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바로 뒤에서 막후에서 그 한반도 그 북한을 꽉 옥죄는 게 미국인데 미국에 대해서는 욕을 못하고 한국에 네. 대해서만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사대주의자들 그 자체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사실 뭐 이번 방미를 두고 한미 워킹그룹 얘기가 있지 않았겠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여권에선 뭐 한미 워킹그룹이 뭐 이럴 바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사실 미국에서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 대선도 있기 때문에 재구시를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요구도 여권 쪽에서 중심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한미 워킹그룹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두 가지 판단이 먼저 전제가 돼야 돼요. 하나. 비핵화와 제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입장 정리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 워킹그룹은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것이고 그것은 2018년 9.19 평양공동선언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때 제재 완화 이야기를 언급하시다가 한미 간에 약간 갈등 사항이 번졌어요. 그러면서 그것을 조정하기 위해서 그해 11월에 만들어진 것이 제재에 관련해서 이제 논의하기 위한 워킹그룹인데 예. 네. 그럼 우리가 북한 비핵화를 제재 없이도 잘 추진할 수 있을까? 그런 어느 정도 정책적 판단이 있다면 저는 워킹그룹 문제에서 더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재 문제를 갖다가 우리가 유지하면서 비핵화를 추진한다면 워킹그룹은 필요하다 봐요. 왜냐? 두 번째 문제에서 그래요. 이 워킹그룹이라는 것은 한미 간의 문제이지만 그 워킹그룹을 통해서 미국의 제재 관련 입장들이 조율이 되는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대북 제재라는 것은 국무부 차원이 있고 재무부 차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율해서 나오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는 것은 워킹그룹으로 인해서 우리가 풀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미국이 어느 정도 허용도 할 수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미국 정부 내 의견 조정 기능도 한다. 그런 차원에서는 워킹그룹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네. 필요는 없다.
그럼 비핵화와 제재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아직은 제재가 비핵화를 추진하는 수단이라는 인식이라면 워킹그룹은 존치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당장 북한의 군사 도발을 우려해서 한미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 차관보가 핵폭격기 같은 전략 자산 배치 등을 이제 우리 정부와 매일 협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홍 의원님 그렇다면 이제 뭐 필요하다면 대응까지 하겠다 뭐 이런 좀 강력한 입장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하라고 이제 지시를 해서 국무부도 그 사실 미국은 북한하고 회담을 하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네. 거기 응하지 않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나가봐야 뻔한 얘기를 미국이 하니까 아예 회담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보면 북한은 평화를 지켜주는 걸 자기의 외교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를 해주는 건 선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들로서는. 평화가 그들에게 유리한 게 아니라 네. 독재 정권이기 때문에 외부와의 긴장이 있는 건 오히려 정권 유지에 도움이 되거든요. 우리한테 하는 태도도 딱 그거거든요. 2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는데 대가가 없다. 네. 거기에 대한 대가를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북한이, 지금 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는 그런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수순으로, 어떤 그 군사 도발을 할지 이제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정말, 매일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네. 우리가 지금 대외 국가안보라고 하는 게 외교도 그렇지만, 미국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모든 문제를 풀고 있기 때문에 국방 안보 부분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는 거다. 네. 그리고 특히 지금 북한이 몇 가지 공개를 했는데 그걸 다 아직까지 전면적으로 다 이행하진 않았죠. 개성공단과 금강산의 군사 요새화, 그다음에 비무장지대 재무장화, 그다음에 서해상에서 군사훈련한다 그랬어요. 대남 전단 보낸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다 옮기지 않았잖아요. 예. 그런데 이건 1단계 조치라는 거예요. 2단계로 가면 뭘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2단계가 뭔지에 대해서도 수시로 논의해서 가능하면 예방하고 억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사실 남북연락사무소가 폭파가 되면서 이에 대해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전격 사퇴를 했습니다. 어제 이임식도 있었는데 후임 통일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이냐 함화평이 무성한데요. 우선 관련된 영상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평화나 통일이 멀고 또 험해 보이지만 우리 결의가 한 마음으로 꾸준히 걸으면 통일의 그 끝, 평화의 그 끝을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주사파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전대협에서 얘기한 이 진보적 민주주의는 북한식의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것이다. 말씀에 매우 모욕감을 느끼고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부끄럽게 살지 않았습니다. 네, 이인영 전 원내대표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이고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전대협 출신 3기인데 1980년대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바로 전대협 출신입니다. 이 두 분이 통일부 장관으로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언론 매체에서 좀 취재한 바로는 두 분 다 좀 아니다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게 맞닿아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임사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권한이 좀 적었다는 불만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정치인 통일부 장관이 온다면은. 이런 외교 안보 라인을 주도해가면서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정치인들이 입에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청와대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는 아직은 뭐 확실하지 네. 않기 때문에 누가 된다는 것은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과연 통일부 장관 한 명의 교체로 그칠 것인가 아니면은 이참에 외교 안보 라인을 한번 수술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보통 우리나라는 5년 단임이기 때문에 네. 정부에 거쳐서 한 번 정도는 외교안보 라인을 교체하는 그런 과정을 겪어왔어요. 과거 정부를 보면. 네. 지금이 3년이 지난 거죠. 그러고 되니까 집권 후반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아마 청와대 차원에서는 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사실 뭐 이 시국에 어떤 분이 통일부 장관이 되면 좋겠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요. 통합당에서는 이참에 뭐 아예 새 판을 짜자 뭐 이런 제안도 나온다고 합니다.
홍 의원님 보실 때는 좀 그래도 적격한 인물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제가 누구를 추천할 입장에 있는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거는 그 김현철 장관의 말에 그 좀 뼈가 있는데 사실 지금 북한이 저러고 있는 것이 통일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그랬냐? 통일부는 해주려고 했거든요, 북한에. 네. 북한은 우리한테 왜 해준 게 없다라고 저렇게 화가 났잖아요. 근데 뭐 쌀도 준다 그랬는데 단지 5만 톤은 너무 좀 적었다라고 봅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서 그 뒷얘기로 나온 게 중국이 중국은 공개도 안 해요. 네. 북한의 체면을 생각해서 100만 톤을 줄지 모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예. 5만 톤하고 100만 톤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이제 좀 그렇죠. 더 예. 우리가 한 20만 톤 준다 그랬으면 받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양이 너무 적었던 것이 아닌가. 또 금년에는 개별 관광 이런 것도 하려고 그랬는데 또 그것도 제재에 막혀서 또 그랬고 또 코로나 때문에 네. 이거 할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더군다나 북한이 지금 화내는 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한국의 대북 정책 그 자체보다 미국이 맡고 있어서 그렇잖아요. 그러면 통일부 장관이 권한을 가지고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좀 보고요. 네. 그러면은 좀 부총리급으로 올려주거나 사실은 한미 관계는 외교부가 오히려 더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교부가 북한에서 미국을 설득해서 북핵 문제 진전을 이뤘으면 모든 게 다 순리적으로 선순환됐겠죠. 근데 북한이 화내는 게 사실 우리의 대북 정책 그 자체라기보다 북핵이 안 풀려서 우리가 대북 지원을 못했기 때문이니까 김현철 장관은 좀 억울한 점이 있겠죠. 그런데 네. 이제 대통령께서 진짜로 임기 후반기를 맞아서 전면 개편을 할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야권에서는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을 사실상 실패로 보고 완전히 새 판을 짜서 대북 정책의 변화를 요구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렇죠. 시각차가 네.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 문제를 바라보면 있어서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것이 지금 여권의 입장이고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것이 야권의 입장인 거죠. 그런데 2018년에는 남북 간의 대화가 잘 진행되고 무언가 변화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대화 기조가 이어져 지금까지 왔는데 북한이 우리의 자산이라고 하는 우리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는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는 상황까지 오니까 억제력 측면에서 북한의 위협을 강조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데 네. 저는 아마 야측의 목소리처럼 억제를 강조하는 분을 통일부 장관에 임명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대화를 강조하는 분들 중에서도 약간은 새로운 목소리. 저는 홍현희 박사님 지지합니다. 이런 약간은 다른 시각을 놓음으로 해서 보다 이렇게 포괄적인 그리고 약간의 다른 목소리도 반영하면서도 대통령의 대화 기조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렇게 추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시각 한 얘기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